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강추린 성북말 뉴스. 11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잠깐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서는 마을에서 꿈꾸는 사회적 경제활동 관련 올해 마지막 공론장이 펼쳐집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이며 장소는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3층 교육장에서 진행합니다. 대상은 마을에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준비하는 참여자 및 마을과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주민이시면 가능합니다. 문의는 마을 공동체실 담당자로 하시면 되며 이번 기회에 공모사업 및 마을 활동에 지속 가능한 활동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문화재단에서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같이 이야기 현상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선주민 중 오랜 기간 타국에서 생활한 분들이 겪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도 해외에 가면 문화의 차이와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마을에서 만나는 이주민들도 우리들과 다른 게 아니라는 것 등을 인지시키기 위한 다문화 상호 이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간은 11월 19일을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이며 성북 정보도서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손에 손 잡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수도서관에서는 11월 29일과 12월 6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신유미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콘서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11월 29일 소리가 보이는 그림 그리기 체험 및 연주를, 12월 6일 감정의 소리로 그림책을 읽어보는 특별한 체험 등 청수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접수 중입니다. 접수 방법은 청수도서관 2층 어린이실 데스크 접수와 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와보숑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뿌잉뿌잉.